오늘 첫 번째 무대를 채워주실 분은 바로 덕선사 감노합창단입니다. 청주로의 가로수길에 위치한 덕선사는 회주 도운스님과 주지 무상스님이 계시는 대한불교 태고종의 사찰입니다. 항상 따뜻한 손길로 맞아주시는 회주스님과 밝고 친근한 모습의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2019년 덕선사 감노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했는데요.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많은 음악회, 불교 행사, 그리고 불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공덕을 쌓았고요. 매주 일요일 열리는 인호법회에는 많은 불자들이 함께 참석하시면서 덕선사 감노합창단의 음성 공양을 통해서 불자들에게 함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합창단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무대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곡목은 머물고 싶은 그곳, 그리고 산사의 저녁입니다. 지휘의 민병용, 그리고 반주의 강민경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민범용 지휘자님의 지휘, 또 강민경 선생님의 반주로 덕선사 감동합창단의 머물고 싶은 그곳, 그리고 산사의 저녁이었습니다.